탑픽인 이슈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창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가 1.1% 상승했는데 이게 1년 만에 최고라는 타이틀이고요. 특히 또 농축수산물은 또 10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뜻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네.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상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특히 금융경제도 마찬가지였고 실물경제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가거나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라는 점, 그 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정도 더 판단을 할 게 있다면 역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 이를 반영하듯 현재 미국의 국채금리, 특히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금리 인상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역시 금융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신한지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합니다. 신한지주요. 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 기준으로는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즉 이자 부분에서의 이익보다는 비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KB에 비해서 조금 더 높고 앞으로 펀드라든지 기타 상품의 판매를 기반으로 한 브로커리지, 그것이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KB금융보다는 가급적 신한지주가 주가 수익률 차원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3만 5천 원 정도 대를 어느 시점에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앞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주가는 분명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3만 4천 원 정도에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3만 7,500원을 목표 가격으로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선호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3만 4,10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3만 4천 원, 목표가 3만 7,500원, 손절가는 3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소차 넥소에 대한 주문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현대자동차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전기차에 관련된 이슈가 며칠 전까지 크게 나타나긴 했는데 앞으로 수소차에 대한 전망도 매우 밝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수소차를 대표하는 이 넥소라고 하는 재화에 대한 주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넥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400대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7,000대,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를 생산할 것이다 라고 함과 동시에 넥소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는 약 730대, 그리고 2019년에는 4,000대, 지난해에는 약 5,700대 정도, 즉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수요를 창출할 만한 능력이 된과 동시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넥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경제를 어느 정도는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역시 브랜드 가치입니다. 단순하게 현대가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국내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는 매우 높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많이 낮았죠. 하지만 이번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에서도 전기차 하면 현대차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차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들이 조금씩 나온다면 특정 산업에서 선제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현대차는 지금부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수소차에 대한 투자와 좋은 수소차를 더욱 많이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차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2년이나 3년 정도 가지고 간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시장이 소폭 눌리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모두 다 소폭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만 원 정도를 쉽게 이탈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대략 23만 5천 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매수하시면
그래도 지난 1월 11일 기록한 가격대는 소폭 넘는 3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년이나 3년 정도를 가지고 간다면 정말 한 50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현대차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손절 가격은 2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글로벌 뭐 지금 전 세계가 수소 생태계 구축을 하게 노력하고 있고 현대차 지금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수가 23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30만 원. 장기 전가점으로 2, 3년 후 본다면 50만 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손절가는 20만 원이었습니다. 자, 탑픽 이슈 첫 번째 탑픽 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또 다른 코너에서도 머니무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증시에서 10조가 빠지고 은행에 30조 몰렸다라는 타이틀입니다. 지금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니 일단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네. 언제든 시기가 되면 빼겠다 이런 마음이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1월부터 이제 시장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지난해 개인 투자를 시작했던 많은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선은 자금을 빼놓고 그냥 은행에 돈을 잠시 맡겨두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국내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자본,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는 거죠. 필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 나오고 있고 지난달 초에 기록한 1,100원대를 무난하게 올라선 1,125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에 자금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증시가 상승할 만한 움직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종목을 뽑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 정도라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현재 보이고 있는 철강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재화를 생산한 이후 그것을 해외에 수출을 한다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있었던 아르헨티나 염호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 그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큰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3.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음봉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가 3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매수를 미루시고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35만 원, 손절 가격은 27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 하락 상황이니까요. 지금 뭐 조금 3.34% 지금 오른 상황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포스코 30만 원 선에 매수해 보시는 거, 그리고 목표가는 3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5천 원입니다. 자, 오늘 탑픽인 이슈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